안녕하세요. 이동구입니다. 오늘은 요거를 굽 깎는데 소리를 한번 해서 해보려고 해요. 이게 소리가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잖아요. 이러면 되게 두꺼운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얘는 여기를 이제 좀 얇게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 소리는 소리가 좀 달라요.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다르죠?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까지 깎아야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두들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저는 잘 안 두들기는데 요 위에는 이제 굽 부분은 지금 이만큼 잘라냈죠.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두들겨 감사 해야 돼요. 어이구. 벌써 나왔어요. 이 소리하고 아까 이 소리하고 다르죠. 약간 이런 소리 했어요. 근데 얘를 이제 반을 잘라보면 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많이 두께가 많이 얇아졌죠? 여기가 이 정도 두께는 돼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얇았어요. 한 번에 너무 많이 훅 깎아서 그래요. 다시 지금 얘네들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조금씩 깎을게요. 너무 많이 깎으니까 제가 깎는 대로 깎으니까 안 되겠어요. 이만큼 깎고 처음에 이만큼 깎고 한번 두들겨 보세요. 그리고 손을 대고 이렇게 두들기면 요 엄지손가락에 진동이 와요. 지금은 전혀 안 오거든요. 이렇게 두들겨도 소리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. 다시 엄지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두들기면 어느 정도 이게 얇아지면 여기 손 엄지손가락이 진동이 와요. 지금은 약간 두꺼운 상태예요. 다시 엄지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그리고 살짝 눌러보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. 조금 더 깎아도 돼요. 다시 한 번 더 깎고 다시 두들겨요. 약간 진동이 와요 지금이요. 한 번만 살짝 더 깎을게요. 다시 엄지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두들기면 지금은 약간 진동이 오거든요. 여기에 그래서 여기까지 깎으면 돼요. 이 소리가 요런 소리예요. 아까 요 소리는 요런 소리죠. 이 소리가 약간씩 달라요.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를 엄지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 여기 엄지손가락에 진동이 와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되냐 얘를 잘라보면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거예요. 여기가 보이시죠?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죠?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죠? 요 정도 두께면 된 거예요. 다시 보여드리면 처음에 소리는 이렇게 쳐도 여기에 진동이 안 와요. 그리고 소리가 좀 둔탁한 소리예요. 처음에 깎을 때는 이게 수평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굽의 높이를 정하고
다시 이렇게 두들겨 보면 소리가 나지만 엄지의 진동은 없어요. 이제 또 이렇게 치면 지금 진동 오거든요. 이거 얇아요. 소리를 또 두들겨 보면 이런 소리잖아요. 이거 다시 잘라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얘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, 이건 본인이 많이 차본 수 많이 차서 잘라본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걸 엄마 많이 잘라갖고 이게 좀 얇죠. 이 정도. 되게 많이 했어요. 다시 또 하나 또 넓은 걸로. 지금 얘는 소리가 땅땅땅 거리죠. 이런 두께에다가 여기서 한번 깎고 쳐보고 한번 또 깎고 쳐보고. 지금 아직도 진동이 안 오거든요. 또 쳐보고 좀 더 가야 돼요. 또 소리가 다르죠. 다 왔어요. 다 왔어요. 내리세요. 여기까지예요. 요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런 소리예요. 이렇게 치면 약간 소리가 나요. 이거를 이제 잘라보면 약간 두껍네요.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굽을 깎을 때는 이걸로 다시 마지막 마무리. 이제 굽을 깎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두들겨서 소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굳이 안 두들겨도 돼요. 수평을 먼저 잡고 옆에 굽의 넓이를 정하고 옆에를 옆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이 굽을 소리가 날 때까지, 아니 약간 진동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요. 한번 깎고 두들기고 한번 깎고 두들기고 이렇게요. 또 이렇게요. 그리고 엄지를 살짝 눌러봐도 돼요. 이게 어느 정도 얇게 되면 지금 됐어요. 이제 이렇게 누르면 살짝 들어가거든요. 여기까지. 이렇게 치면 여기 엄지에 약간 진동이 와요. 이거를 잘라볼게요, 이제. 그래서 또 반을 잘라보면 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됐죠. 여기 두께가. 그래서 오늘은 요 굽을 깎을 때 요 밑에 소리를 두들겨 가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